이종목 후방 주인은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떤 종목을 우리 좀 뒤를 돌아보면서 챙길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생각보다 좀 조정의 폭이 컸던 것은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그렇죠? 이 종목이긴 한데요. 네, 일단 네. 이 종목은 어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기 네, 때문에 네. 오늘은 삼성전기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삼성전기도 사실 이번 주 들어오면서 조정의 폭이 좀 강하게 나왔고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불안해 하실 수 있는 위치일 것 같아서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전기 특히 오늘 시장이 하락의 요인을 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형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반도체 산업 안에서 특히 그 안에서 SK하이닉스가 오늘 조정의 폭이 깊었던 이유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는 다르게 DRAM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전체 사업의 한 8,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DRAM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하반기에는 이 판매하고 있는 이 DRAM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부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투자 심리가 퍼지면서 네.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총상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는데 삼성전기는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기는 반도체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을 저는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일단 전체적인 이 MLCC라고 하는 MLCC. 이, 네, 컨덴서의 네. 수요는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이 소형 가전 그리고 전기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제품, 특히나 이제 모바일이 하반기에 이제 많이 나올 건데요. 삼성사에서도 나올 거고 애플사에서도 많이 나올 텐데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MLCC.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주력으로 미는 MLCC의 수요는 견고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기는 MLCC도 만들지만 카메라 모듈을 만듭니다. 네.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는 빠져서는 안 돼요. 4차 산업에. 왜? 네. 자율주행할 때도 우리 대신에 보는 게 바로 해야죠. 카메라 모듈. 네, 네. 그죠? 또 인공지능도 이제 뭔가를 보고 판단할 때 바라보는 이 눈이 되는 역할이 네. 또 카메라 모듈.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제가 디테일하게 해드리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폴더블폰을 내세우는데 가장 특징으로 봐야 될 게 바로 판매 가격입니다. 네. 그동안 핸드폰은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맞아요. 폴더블폰은 이번에 출시되는 가격 판매 가격이 전 모델보다 지금 낮게 그쵸. 평가를 하고 네. 있어요. 이 이야기, 이 목적은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늘리면서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욕심을 지금 내보인 네. 것이거든요. 폴더블폰의 카메라 모델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런 수혜까지도 받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에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삼성전기의 차트를 보더라도 어제 오늘 많이 밀리긴 했지만 뭐 이평선이 크게 이탈이 되었다거나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크게 이제 출현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일봉상도 그렇고 그리고 주봉상은 아직 조정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거의 없 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그동안에 이제 못 사셨던 분들 위주로 한번 사보시는 기회의 전략으로 세워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외국인들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뭐 좀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이 조금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좀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주의보다는 좀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또 화제의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화제 종목. 네, 이번 주에 크래프톤. 그죠? 이제 크래프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크래프톤 관계자분들이 보면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생각을 네. 해볼게요. 지금 최근에 IPO한 기업들 크게 놓고 보면 카카오뱅크와 이제 크래프톤을 한번 비교를 좀 그렇죠. 해보고 싶은데 네. 자 카카오뱅크는 왜 이렇게 잘 가는데 반면 크래프톤은 왜 가지 못했을까? 저는 제가 좀 타이밍이 겹친 것 같아요. 저는 차이점이요. 네. 유니크함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주하고도 거의 이제 유사한 일을 하지만 온라인 뱅크라고 하는 혹은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르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게임주하고
이 특별함 자체가 크게 많이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을 하되 아무래도 이제 만든 게임이 굉장히 높은 흥행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것뿐이지 네. 은행주와 카카오뱅크처럼의 뭔가의 또 색다름, 또 다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제 이 IPO에 최근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주린이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린이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 100만 원짜리 한 줄을 사면 전체 계좌에서 100만 원을 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 원짜리 100줄을 산 거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만 원짜리 주식은 잘 사시지만 한 주에 100만 원짜리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맞아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5만 원, 6만 원, 7만 원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좀 투자함에 있어서 부담감은 없지만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당 뭐 40만 원에 육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이기에는 어려웠던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저는 네, 이런 네.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선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네, 지금 거죠? 당장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크래프톤이 이제 발매한 게임이 워낙 큰 흥행을 거뒀기 때문에 네.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그때 이제 트레이딩에 임하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좀 주의할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주의 표시 해두셨고요.